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크고 대단한 것, 오래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술 변혁과 이로 인한 고객 취향, 선호 변화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게 되면 크고 대단한 것,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한 경제신문에는 유통 빅2, 신용등급 하락 경보, 이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익숙해온 저희 세대로서는 거대 대형 유통 매장이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을 향한 거대한 권력 이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누가 살아남게 될지.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보통 사람들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뭘 배워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력이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유통 빅2,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채권, 주식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신용등급을 5월 29일과 5월 30일에 걸쳐서 각각 하향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이마트가 독립된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평가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가? 대형마트들의 매출 감소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분기 한 분기가 다를 정도입니다. 대형마트 기준 3사의 매출 증가는 2017년도에 마이너스 0.1%, 전년 대비입니다. 2018년도에 마이너스 2.3%, 그리고 2019년도 1사분기에 마이너스 3.1%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위기는 2016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2% 역성장을 했습니다. 업계 1인 이마트의 매출을 보시면 2018년 3분기에 매출은 전년 대비 13.9%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9%, 순이익이 2017년 3분기에 비해가지고 마이너스 49% 정도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된 겁니다. 4분기 성적은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9%,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9%나 떨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이마트 주가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9.5%, 롯데쇼핑은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24.4%가 떨어졌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유통 빅2.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출 회복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기업들의 소포장 신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 그렇게 만족한 소비자들은 소비 형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방문하는 것을 계속해서 낮추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한 문장으로 딱 담았습니다. 새로운 소비 형태를 경험한 고객은 과거의 형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소비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인생과 마찬가지죠. 원웨이입니다. 새로운 쇼핑 경험을 한 그런 고객들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고객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신선 제품에 대한 그런 배송이 편리하고 간편하고 또 좋다, 이렇게 판단 내리게 되면은 신선 제품으로부터 모든 품목을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이 고객들의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은 범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통 전문가 닉 마틴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오프라인 리테일 업계 아쿠칼립 몰락이란 뜻입니다. 몰락에 도달했는가? 미국과 영국의 리테일 업계가 계속 몰락이 깊어지면서 유럽연합의 오프라인 체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도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인 리테일러 중 가운데 26개 브랜드가 파산했습니다.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2017년에만 662개 브랜드가 파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에 비해서 30%가 증가한 겁니다.
큰 대세인 거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러분도 소식을 아마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아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꿈을 제공했던 미국의 토이저러스가 2017년 9월에 파산했습니다. 2018년에는 시얼스가 파산합니다. 시얼스는 2017년 자사의 주요 브랜드인 K마트를 포함해서 381개를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회생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은 워낙 오프라인으로부터 떠나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시얼스의 주당 가격이 40달러였습니다. 3년 후인 2018년 8월 1달러 선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참 사업이란 게 가혹합니다. 고객들이 찾지 않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알면은 참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입니다. 전망해 보시죠.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그런 이동하는 이런 유통의 형태는 패러다임 쉬프트에 해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패러다임 쉬프트를 하게 될 때 구질서의 절대 강자가 신질서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롯데쇼핑 같은 부분들은 인공지능 기반 음성 구매 등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에 성공하겠다. 그렇지만 조직 형태라든지 인력 구성 등이 모두 다 오프라인 사업에 가장 잘 적합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이 번성할 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조직, 모든 그런 인력 구성 이런 것이 오프라인 사업에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이 줄을 이루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유통업을 하는 거하고 온라인에서 유통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나 업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의미와 시차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프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체험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은 완전히 다른 소비자가 된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던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접근 방식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앞으로 더 많은 거래가 모바일 단말기, 다시 이야기하면 스마트폰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쿠팡 같은 업체의 앱을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락인 효과, 잠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를 그 앱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말기 속에 자사업체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전쟁에서는 역시 온라인 업체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유능하죠.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상가 공실률 상승이나 자영업의 쇠퇴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약진이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대형은 물론이고 소형 오프라인 매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 하락은 물론이고 임대소득에 의지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최근에 상가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도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하시는 분한테 대출을 했던 사람들은 금융권은 연체료 상승 같은 현상을 맞을 것이고 임대업의 대출 가운데서 일부가 부실화될 그런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은 거죠. 모든 경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은 시간 부족 현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일을 앞으로도 더 줄일 것이다. 시간 부족 현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는 없던 활동을 지금 많이 하는 거죠. 페이스북을 하거나 지금 여러분처럼 유튜브 방송을 듣거나 이런 온라인 활동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나 재미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지만 평범한 그런 종류의 그런 대형 마트나 소형 그런 가게 같으면 사람을 끌어모기가 보통이 어렵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유튜브 활성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내 활동, 인도어 액티비티가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장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가 등장하는 것도 모든 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같으면은 어떤 업종이든 어떤 업태를 시작하시든 간에 오프라인 사업을 일으킬 때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온라인의 위력이란 것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일 정도로
약진을 해가기 때문에 어느 업태나 어느 업종을 시작하든지 간에 영향권 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런 온라인 업종과 겹치지 않으면 좀 다행스럽지만 대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활동량이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이동한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가 재편된다는 겁니다. 부가. 소득이 재편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활동이 옮겨가는 곳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든지 소득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기존에 활동이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그동안 누렸던 수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항상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으로부터 온라인을 향한 거대한 권력이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앞으로 직업의 경력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실 때도 이와 같은 큰 변화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어떻게 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이 상황 하에서 내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존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빅2 유통 강자가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부분을 놓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